그 청래당 당수이신 정청래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보려거든 권력을 줘봐라. 링컨이 한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무한한 권한, 권력을 절제시키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독점됐던 권력을 다수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검찰을 구성하고 있는 검사 개인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고 옹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소불위의 공룡이 되는 것, 그것을 자제시키고 억제시키는 시스템, 제도,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런 발로에서 공수처를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개시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죠. 지금의 검찰이 100년 전에도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일제 때 오히려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경찰 권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검찰에게 많은 권력을 몰아줬는데 이제 일제 때 경찰보다 더 심하게 검찰이 모든 것을 틀어진 검찰공화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검찰의 욕망이 자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견제기구로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저는 앞으로 100년, 200년, 500년 끝까지 영원한 제도가 돼서는 또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권력을 자제시키고 억제시키는 하나의 한시적인 기구로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제대로 된 것이라면 특검도 공수처도 없어야 되겠죠. 검찰 본연 스스로 검찰이 맡은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왜 특검을 하자고 그러며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본성은 권력을 쥐다 보면 욕망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지금의 사법 민주화를 위해서 공수처를 우리가 설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법조 3륜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지만 저는 법조 4륜의 한 사람으로 사법계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 감옥을 가서 구속자 신분이 돼본 적이 있습니다. 법조 4륜 구속자 피의자가 다른 법조 3륜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양이 더 많아요. 제가 징역을 2년 살았는데 제가 2년 두 번째 징역 갈 때 저를 구속하고 기소한 검사가 김학의 검사입니다. 김학의 개인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받고 했던 30년 전의 기억으로 본다면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검사로서 사람들 잡아들이고 족치고 마음껏 행사하다 보니까 개인의 욕망이 공익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그런 일탈행위를 하는 거죠. 김학의 검사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는 그럴싸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 김학의를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사 김학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모든 권력을 다 틀어지다 보면 저기 박지민 의원으로 와 있는데 막 못살게 굴고 괴롭게 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공천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있다면
박주민 나한테 와서 꿇어. 막 이럴 수 있어요. 그걸 한 사람이 가지면 안 돼요. 지난 3월 10일은 제 컷오프 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한 사람이 지니까 무소불위로 자기 멋대로 막 잘라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당 민주화도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가급적이면 민주적 시스템에 의해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 결정을 하자는 것이 또한 정당 민주화입니다. 정치 민주화,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 이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피 흘리고 싸웠다고 합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또 재벌 기획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또 정당인들은 또 싸우고 있습니다. 사법 민주화를 위해서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모인 공통점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자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주의자 여러분들, 국회는요, 국회에서 얼렁뚱땅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하자고 할 때 국회에서는 국회의 언어와 여의도의 언어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광장의 언어가 여의도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것.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의 최선봉에선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거론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에 어떤 정신나간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주장을 왜 하겠습니까? 탄핵 때 민주주의를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이제는 좀 시들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연탄가스가 스며든 거예요. 여의도에. 그래서 우리는 괴롭지만 항상 두는 부릅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의도도 지키고 검찰도 요구하고 사법부도 요구하고 그런 깨어있는 시민이 있을 때 진정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박주민 의원은 우리가 잘할 때 박수 치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할 때 박수 안 치면 저 사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 뺏기는 길을 계속 갈 수 있어요. 왜? 많은 국민이 감시하고 아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칭찬받는구나.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 나오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 나오면 욕먹을까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얘기하고 박수 치니까 아 나 계속 박수 받는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잘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박수를 치고 못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계속 악플을 달아야 돼요. 너 왜 안 나와? 언제 나올래? 이렇게. 그래서 박주민 의원한테도 박수를 치고 저한테도 쳐야 저도 이런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민주주의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하던 사람, 전쟁 때는 총칼 들고 싸운 사람, 60년대, 60년대는 외국에 나와서 의아보러 온 소득으로 간 간호사, 광부들이 애국자였고, 70, 80년대는 민주화 투사들이 애국자였고, 90년대는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점의 애국자는 공수처를 만들자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이고 민주주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